좀 우리가 과학하면은 탐구 하는데, 재미있게 학생들과 탐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탐구를 한다는 게 원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 스스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이렇게 좀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게 탐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시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필름통이 있습니다. 필름통이 있고 여기 발포정이 있는데 일종의 뭐 소화제, 신경 안정제, 뭐 아플 때 먹는 겁니다. 알카셀츠라는 소화제 종류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거는 물에 넣으면 물과 반응하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나오겠죠. 기체가 나올 거고 그 기체가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필름통 뚜껑을 닫게 되면은 필름통 뚜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어나오겠죠. 근데 필름통 뚜껑을 닫는 순간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필름통 뚜껑을 닫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초시계를 잽니다. 시간을 재가지고 반응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초시계도 하나씩 가게 될 건데 시간을 이제 필름통이 있고 약을 넣죠. 약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도 하나의 큰 견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적당한 약을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잽니다. 뭐 1초, 2초, 3초 흔들어 줄 수도 있고 흔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반응 시간이 되는 거죠. 반응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 알약이 물하고 반응을 하는데 시간이 반응하면서 기체가 나오고 그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필름통 뚜껑이 날아가는데 그동안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시간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그냥 반응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자유롭게 실험을 하라 그러면은 더운 물하고 찬물이 다를 거야. 아니면은 가루일 때와 덩어리가 다를 거야. 아니면은 뭐 산일 때, 염기일 때와 다를 거야. 어떤 변수이든지 이 통과 이 약 이 통 속에서 이 알약과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주의를 드릴 거는요. 뚜껑이 날라가고 없네. 필름통이 있을 때 처음에 이게 알약이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거든요. 이 동전 크기만 한 이 알약을 필름통 물 반 정도에 넣어버리면은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버리면은 오차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실험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0.1초, 두 번째 0.0, 뭐 0.2초.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너무 정확하게 잰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필름통에 물 반 정도 넣고, 요 알카셀츠 4분의 1, 한 반 정도 넣으면은 아마 적당한 변인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주의하시고 실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한 실험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화이트보드 들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필름통 속에 발포정과 물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폭발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실험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 봅시다. 먼저 알카셀처가 반응하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에 맞는 실험을 의논하고 이를 실험할 과정을 정리합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변인 통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며 정교한 실험이 되도록 합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일반화시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실험한 결과를 화이트보드에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우리가 세운 가설은 소화제가 몸속에 들어가서 반응을 빨리 해줄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몸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을까? 가설을 세운다 그러면 우유를 먹었을 때 반응 시간이 가장 길 것이다. 결과는 탄산음료는 어차피 그 자체의 탄산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가장 짧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반응 시간이 짧은 거는 탄산음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반응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알약의 표면적 크기에 따른 반응 시간의 속도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의 표면적이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면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이는 발표제의 표면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을 갖게 해서 덩어리로 넣었을 때 또 가루로 넣었을 때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의 온도인데요. 찬물일 때 하고 뜨거운 물일 때 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용매의 종류인데 지금 있는 용매가 물 외에 사이다 그리고 망고 음료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반응 시간이 가장 짧은 게 무엇인지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발포정이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 시간이 짧게 걸릴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시간이 짧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고, 세 번째 용매 종류에서는요, 사이다 같이 기체를 탄산가스를 포함한 용매 같은 경우에는 발포장에서 나오는 기체 말고 사이다에 있는 그 기체도 있기 때문에 사이다와 같이 가스를 포함한 용매는 반응 시간이 더 짧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 어떤 음료를 먹었을 때 반응 시간이 제일 반응이 빨리 일어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음료에 대한 반응 시간을 실험 주제를 잡았고 가설로 생각해 봤을 때 탄산 음료가 반응 시간이 가장 빠를 것이다. 발포종 자체가 이산화탄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탄산, 그 산이고 그 다음에 그 탄산음료 자체에 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꽤 높게 녹아 있으니까 가장 빨리 뚜껑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더 다른 실험들을 해야 되겠지만 예상했던 결과대로 우선은 나왔고요. 17차가 두 번째인 건 17차에 있는 뒤에 내용물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어요. 성분에. 그러니까 이미 그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탄산소 나트륨이 17차에 녹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여기는 물보다 반응 시간이 길어지니까 반응을 방해하는 어떤 물질도 있을 것이다. 뭐 그것이 무엇인지는 더 탐구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 조는 이렇게 해서 실험을 마쳤습니다. 실험 주제에서 지금 반응 시간이 빠를 것이다 라고 했으면 탄산음료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반응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 실험에서 먼저 사이다만 집어넣어서 블랭크 테스트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블랭크 테스트에 대한 건 여기서 논의하면서 많이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어떤 실험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건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초기 실험이 오히려 그냥 마셔보고 결과가 나오면 과연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은 탐구를 하기 위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서 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했을 때, 아, 이게 정말로 이제 원인이 진짜로 탄산음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성분 때문인지는 이걸 가지고 다른 실험들을 다시 또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가설로는 몸의 pH가 높을수록 반응 시간이 길다. 네, 가설로 잡았고요. 그래서 pH 맞춤형에 들어오면 더 완벽한 실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pH 맞춤형에 들어 1357부 신비의 영역을 준비해서 거기에 이제 발표점을 넣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과는 달리, 물론 이제 10일에서 예, 느려지긴 했지만 산에서도 이상하게 1일 때가 느려지는 등 이렇게 특별한 경향성이 없고 그냥 중성에서 제일 빠른 그런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게 뭐 완충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백종규 선생님이 준비한 산 염기와 물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의 처음 예상처럼 산에서 제일 빠르게 2.35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돌에서가 9.38. 그 다음에 연기는 2분 이상을 기다려도 안 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뚜껑을 열고 관찰한 결과 반응이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뚜껑을 닫았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수 있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나요? 중화시키나요? 여기 저희 이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안에 시트루산이 들어있어서 시타나트륨이 계속 중화를 시키니까 시트루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예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2분 이상 돼도 안 일어난 거는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 발생하는 그 반응 속도와 얘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안에 압력이 커지질 않아서 발생은 하지만 결국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터지지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 두 번째 실험으로는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다는 것을 이런 실험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같은 필름통과 같은 뚜껑을 계속 사용했고요. 수돗물을 10.0ml로 정확하게 넣도록 열을 써봤습니다. 알약을 1.0g씩 재가지고 같은 모양, 최대한 같은 모양, 그 피자 조각 모양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 이렇게 뭐 그때 스톱워치를 시작을 했고요. 터질 때 끝을 냈습니다. 이런 조건은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조건을 똑같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7번 실험을 했는데 9.56, 10.07, 10.94, 10.65, 11.16, 9.94, 11.06 등 별로 같은 결과가 아니죠. 평균을 내보니까 10.48초가 나왔고요. 10.48초가 나왔고 그 최대 오차값이 평균값에 비해서 15.3%의 오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설이 틀렸다. 이거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스톱워치를 누를 때 그 인체 신경 반응 속도라든지 뚜껑을 누를 때 그 꼭 눌러주는 정도 이런 세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같은 조건을 우리가 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예. 이 다른 실험들이 그 차이가 15% 이상이 되면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을 해서 다른 분들 실험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이것과 이걸 넘어서는 그런 그 차이가 날 수 있는 변인을 줘서 비교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발포제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 시간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시간이 낮아졌고 필름통을 종류에 따라서도 했었는데 그 아래랑 위가 흰 필름통이 압력이 더 낮아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실험 자체에 대한 정보는 저도 많이 알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그 자료가 저한테 오히려 더 큰 정보들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탐구를 어떻게 즐겁게 익힐 수가 있을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험들을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설 하나하나를 세워가지고 변인을 통제하면서 실험을 하게 하면은 되게 딱딱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가 정말 뭔지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과학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단서를 통해 실험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것이든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 이것이 과학의 가장